time for the Subway Olympics. Let's get it. Grand Central Terminal, Map of the Soul, 7 is out now. Is to learn how to do stuff that has rot beep. What time is it? Portal's gonna throw. Should I? I'll never forget this name. Until I walk through the door and dissolve into the.
which box. You know, one year we actually just got it, and we made the mistake of putting it in the bag. Stuff, and then bam, we got room party people. Sorry, I fell asleep while you were describing the most boring party ever.이게 지금 많이 덜커덩 덜커덩해서 아우 시끄러. 이게 원래 이쪽 방향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놔야지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티커가 아주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아우 시끄러 진짜. 제가 옷이 꽤 많은데 지금 옷장이 이곳밖에 없어요. 제게 허락된 공간은 지금 이 공간이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이렇게 책장이 되게 큰 게 있는데 여기다가 옷을 수납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압축봉을 달아서 이렇게 천으로 가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수치를 한번 재보려고요. 제가 이번에도 서울스토어에서 여러 가지를 주문해봤어요. 가장 먼저는 제가 세부여행 갔을 때 끼고 갔던 어프어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발을 두 켤레를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오늘 신고 나갔던 나이키 테일윈드 79. 근데 이건 일단 비 오는 날엔 신지 마세요. 이게 밑창이 고무여가지고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엄청 가볍고 되게 무난하게 예쁜 신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엑셀 시오르의 단화예요. 제가 원래 진짜 주구장창 신고 다녔던 무지포세를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대체할 신발로 이걸 사봤어요. 이거는 밑창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느낌? 그래서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유행도 안 타고 이 코디 저 코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성공적인 구매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가방인데요. 이거는 앨리스 마샤의 주디스예요. 이 가방 뭐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가방을 너무 잘 메고 다니다 보니까 이번엔 서울스토어에서 같은 제품인데 다른 색깔로 주문을 했어요. 이 가방을 진짜 많이 메고 다녔던 이유가 어깨가 안 아파요. 안에 들어가는 건 많은데 어깨가 안 아파서 이거는 진짜 강추하고 싶습니다. 깔별로 갖고 싶은 그런 가방이에요. 다음은 이 니겐 니콜 숏패딩입니다. 이것도 저번 브이로그에서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미디엄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숏패딩이 없어가지고 숏패딩을 하나 갖고 싶다 해서 찾아낸 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환겨울에 입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날 풀려서 많이 입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은 이거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주문을 했던 코트인데 제가 떡볶이 코트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검색하다가 이 메인부스 제품을 찾았어요.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가격값 하는 그런 옷입니다. 일단 퀄리티가 진짜 좋고요. 이거는 정말 부들부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버핏이에요. 그래서 안에 진짜 두껍게 입어도 품이 남더라고요. 다음은 이 바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밀리언코르 제품이에요. 제가 서울스토어에서 구매를 할 때마다 계속 밀리언코르를 주문하게 되는데 지금 제 최애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통이 널널한 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가방 두 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은 제가 고등학생이었으면 진짜 교복에 엄청 주구장창 메고 다녔을 것 같은 가방. 색감이 진짜 예뻐요. 안에도 보라색이고 밖에도 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 그리고 역시 유행을 안 타는 잔스포츠. 여기는 뒤에가 검정색이고 약간 연회색인 색감이에요. 이건 캐주얼한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이에요.